안녕하세요. CCM 온라이브의 진행을 맡은 드러머 리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어쿠스틱 밴드 홀리원. 다 같이 만나러 가보시죠. 이야! 엄마도 아빠도 형 동생도 누나도 친구 친척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CCM 핫하고 따뜻한 음악 방송 CCM 온 라이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CCM 온 라이브 홀리원과 함께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창 너머로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홀리원에 대해서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쿠스틱 밴드 홀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 느낌. 졸업은 했으니까요.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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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렇죠. 언제 예.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이렇게 음악을 다 같이 전공하고 네, 홀리원이라는 팀으로 14년. 아, 너무 오래됐는데? 15년 너무 오래됐는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제 확인하느라고 아무튼 네, 맞아요. 네. 15년 이렇게 훈련하면서 네, 이렇게 CCM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 우리 멤버분들이 세 분이 나오셨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래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노래만 하고 노래만. 있는 유단비입니다. 저는 건반 치고 그리고 작곡, 작사 맡고 있는 온맘 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팀에서 리더와 드럼을 맡고 있는 김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음악을 듣고 왔어요. 첫 번째 곡에 대해서 우리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바다로라는 바다로. 네. 저희 메시지 찬송 두 번째 앨범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바다로라는 노래 들으셨는데요. 들어보셨겠지만 뒤에 찬송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의 마음을 가사로 적었고 뒤에는 찬송가가 붙어 있었어요. 뒤에는 표절 표절 있고 네 그렇게 쉽게 끌어 쓰셨네요. 네, 표절 아니고 네. 쉽게 갖고 쉽게 뒤는 쓰기 싫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 뒤에 찬양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또 한 곡이에요. 어떤 노래였죠? 바다로 창밖을 떠나서 창밖을? 전자 드럼으로 연주를 네. 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소리가 좋았어요. 네. 그 어렵지 않나요? 전자 드럼으로 찬양하시기? 아무래도 좁고 네. 그래서 자꾸 스틱이 부딪히고 네. 날아가고 네. 어느 순간 두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고 다 떨어져 가지고. 네. 다음은 두 곡을 연속해서 들을 예정입니다. 그 두 곡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곡은 동해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세 번째 곡도 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답. 네. 근데 네. 이제 첫 번째 동행이라는 노래는 네.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네. 답을 찾아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기보다는 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걷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길이다. 뭐 네. 이런 가사를 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답이 있는 곳으로라는 노래인데 여기 다혜 씨가 작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직접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답을 못 찾으셔서 답을 찾아야 돼요. 네. 아니고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네. 네 저희도 여행 좋아하는데 저도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상한 게. 뭔가 아는 게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두려운 게 더 많아진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거네. 아 그건가? 노래 다시 만들자. 그거였어. 아 그거네. 아 네. 그래서 근데 네. 어느 날 이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네. 거기에서 뭔가 두려운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잖아요. 여행 갔을 때. 네. 근데 그때의 느낌과 지금 제가 삶을 살고 있는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잠깐 여행 온 거니까 네. 아 모르는 게 많고 두려운 게 많은 게 되게 당연한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왜 웃으시죠? 아, 우리 아까 한 30분 같이 있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지금 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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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그러시군요. 너무 좋은 캐릭터를 갖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답을 인생에서 뭔가 찾으려고 자꾸만 노력하고 네. 다니지 말고 잘 원래 모르니까 그냥 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냥 네.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네. 말씀이 우리를 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거다 뭐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아, 있는 노래입니다. 네. 분명한 사실 하나 언제나 주님
감사하며 눈물을 아픔에도 주실래. 자랐을 때도 답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 하던데 오늘도 여전히 답을 몰라 답답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 답이 있는 곳에 두 곡 듣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참 좋은 곡을 이렇게 많이 만드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이제 지내는 근황들을 좀 듣고 싶어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희가 한 보통 다른 때 같으면 작년 정도였으면 지금 뭐 학교 채플이나 뭐 교회 사역 전국 이렇게 다닐 시기인데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가 많이 없어졌어요. 공연들도 뭐 사역들도 많이 없어져서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미뤄왔던 어떤 숙제 하나가 있었는데 영상을 좀 많이 만들자. 저희가 이제 노래 곡은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라이브로 좀 이렇게 남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찍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시간을 맞춰놓고 찍는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이때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워도 뭔가 일이 생기니까 또 그게 이제 뒤로 자꾸 밀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집중해서 영상을 좀 많이 집에 다 이렇게 CCTV를 다 하고 있는 거 근데 있어요. 이미 있는데. 네. 네. 본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의미 있는 찬양이다 하는 대표곡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쓴 곡은 아닌데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한 80여 곡 이렇게 앨범을 냈는데. 80여 곡이요? 네네네네. 아, 저희 정보를 안 보고 그냥 오시나요? 아니, 세 번이나 안 줘, 80여 곡을. 그렇죠. 그래도 정규 앨범이 4장 나왔고, 메세지 찬송이 2개 나왔으니까. 아무튼 네, 네. 80여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곡은 하나도 뜨지 않았고, 다른 분이 쓰신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 네, 저희가 쉽게 하니까. 다른 분한테는 곡을 안 받거든요. 저희 안에서 다 노래를 쓰는데. 제가 곡을 잘 못 써가지고. 아무튼 이제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주교. 네, 우주교. 네, 우주교. 저희는 우주교. 네, 짧게 부르긴 하는데 이상한 이단 같은 이름인데 네. 그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네. 2014년도에 노래를 저희가 앨범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이 노래가 나온 지는 훨씬 더 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4년도에 홀리원으로 그 앨범이 나왔고 특별히 요즘에 더 많이 불리는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자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다 라는 그 의미 때문인지 요즘 더 많이 불리고 있어서 저희한테도 여전히 그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셋이서 같이 다니면 홍보가 하나인데 셋이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곱하기 3 이런 거 아닌가요?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죠? 네, CCM팀 불러다 놓고 신발 벗으니까 세속적이에요. 여기 좀 찍어주세요. 제 신발 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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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피디님의 카이 아, 왜 그러세요? 아, 너 선물 받은 거야, 대단해. 아니. 앞으로의 비전과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죠. 네, 뭐 코로나 기간이 끝나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으면 또 다시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네, 노래 들려드리고 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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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내시라고 네, 한번 말씀, 메시지 전해주시고 우리 네, 헤어지도록 하죠. 요즘에 또 그 전에 상황이랑 너무 달라서 그리고 또 모두가 다 처음 맞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잘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또 이런 상황이 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변함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답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점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또 우리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 화이팅! 아, 오늘은 우리가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길에 답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홀리원을 모시고 이 시간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홀리원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CCM 온 라이브였습니다. CCM 온 라이브!